예, 살다 보면은 정말 험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야,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아, 이 질병은 정말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예, 그러나, 예,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불가능한 질병을 만났을 때, 또 불가능한 일들을 만났을 때, 과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그때 역사한 법칙은 지금도 똑같이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가진 자들에게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부터 살펴보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정말 불가능한 질병을 가진 자의 이야기이고, 정말 해야 될 거의 모든 일들은 다 해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결론은 그 질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포기할 만도 하고, 누가, 야, 어디 가면 치료된대. 그래도 웃기지도 않는다. 쳐다보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었을까? 그냥 그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끝날 이야기였으면 굳이 여기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이 보존되고 우리 손에까지 쥐어질 이유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도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그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었을까?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벙어리 귀신 들린 병은 갖지 않았지만은 똑같이 어려운 질병을 가졌을 때,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포기할 만한 그때에 여기 질병이 치료된 그 원리를 우리도 똑같이 활용하기만 하면은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길을 잘 찾아야만 됩니다. 길이 아닌 곳에 가서 아무리 때를 써도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해도, 아무리 모든 자산 다 투자하면서 걸어가도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갖고 있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마 별의별 것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여기 방향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아,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찾아가면 될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그 제자들까지 쫓아갔으니까 방향도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치료가 안 되는 질병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요양원도 찾았고 뭐 여덟 가지 건강법칙도 지켜봤고 그래도 안 되는 질병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이 불가능한 수렁에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런저런 수많은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수렁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어떻게 해답을 찾았나 하고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엊그제 생긴 일도 아니에요 평생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볼 것 다 해봤는데도 안 되고 예수님 제자를 만났는데도 안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했길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 비결은 모든 걸 다 해봤어도 마지막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누구를 찾아간 것이었어요? 예,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냥 목수 장이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홀연히 변화된 사건이 있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럼 이상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 중에서 누구는 본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봤어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본 겁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아직 치료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상한 치료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덟 가지 치료 방법을 잘 했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치료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덟 가지를 지키고 여덟 가지를 먹고 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한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치유자 되시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여기 와서 아무리 현미밥을 먹어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100번을 씹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게 디톡스를 50일을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걸어간 다음에 그래도 안 되거든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서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톡스를 하다 보면 백투 에덴을 하다 보면 그 여덟 가지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나무 하나하나만 볼 뿐이지 숲을 보지 못하고 그 숲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디톡스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힘이 없으니까 다 했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강당에 나오는 일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진짜를 놓치네. 여러분 여기 와서 어떤 효소도 기적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녹즙도 기적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에덴으로 걸어가는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실천을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Back to Eden의 Believe. 에덴 동산으로 걸어갔는데 아 힘들다고 지쳐 쓰러지면 어떡하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치료의 손을 펼치시기만 하면 어떤 불가능한 질병이라도 기적처럼 치료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공사 17페이지에 그분의 도움을 찾아온 사람들의 환경과 필요성은 제각기 달랐지만 그분께 나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일은 없었다. 그분께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의 물결이 흘러나왔으며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해졌다. 여덟 가지 백죄된의 법칙은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손을 잡았을 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의 물결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백투에덴의 여덟 가지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Believe, 믿음입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이 불치병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6살 먹은 아들에게 얘야 저쪽 정원에 있는 저 큰 바위를 좀 이쪽으로 옮겨놓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6살 먹은 그 아이가 아무리 낑낑거려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래도 머리가 있으니까 뭐 지렛대를 갖다가 꽂아도 보고 지렛대 꽂아봤자 기본 힘이 있어야지 되겠습니까? 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보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건 불가능해.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랬더니 아빠가 네가 모든 방법을 다 했다고 하지만 아직 해보지 않은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아빠 요거 들어다 줘. 그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아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빠, 내 힘으로는 안 돼. 아빠가 해줘. 그러면 아빠가 그냥 들어서 옮겨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창조되었는데 우주의 고아처럼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든 것을 다 했을지라도 아직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약하고
참 부족하게 태어났지만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구나.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든 어떤 단점을 가지고 태어났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면은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기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너무 연약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꼭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고쳐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틀림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멘. 타고난 성격이든 뭐든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한 가지도 진짜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기한 것은 하나도 없도록 그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5년 전에 이 자리에 대구에서 박대웅 선생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이 박대웅 선생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한 분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 분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도 정말 만만치 않은 우유 사업을 한 거예요. 우유 총판을 딱 받아가지고 또 개척을 하고 또 이 상점마다 가서 다른 건 밀쳐내고 요걸 먹게 하고 요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진짜 어떤 사업보다도 들어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맨몸으로 뛰면서 이 업계에서 아주 성공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어. 이게 이분이 성공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그렇게 해서 정말 등쳐먹는 세상에서 거기서 살아남고 돈도 벌고 했는데 아, 그 부인이 간경화 말기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경화면은 비형 간염이 있었습니까? 없었대. 술을 먹습니까? 안 마신대.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간경화증이 왔을까요? 그랬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았었답니다. 병원을 갔더니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계속 먹었대. 근데 어느 날 얼굴이 노란해지고 복수가 차고 간성온 수가 오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간경화 말기래. 아니 내가 왜 이게 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병원에서 고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으면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간이 나빠져요.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한번 굳어진가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가능한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간 이식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82세 먹은 분이 간을 이걸 바꿔치기 한다고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증자가 젊은 사람한테 이게 가지 82세 할머니한테 또 기회가 오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것밖에 없대. 그래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언제 순서가 올지 모르는데 한 달에 두 번씩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야 돼요. 간에서 암모니아 독소를 해독해 주지 못하니까 머리를 치고 올라가는데 혼수 상태 빠지는 거예요. 간성 혼수가 오는 겁니다. 늦게 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 두 번씩을 가는 겁니다. 또 이 정맥류 피가 터져서 피를 토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 간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 특유의 막 불가능한 것을 자기는 가능하게 하는 삶을 사는데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막 별의별 데를 알아본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야, 전화로 한 달을 씨름을 하는 거야. 저하고 전화하면 대부분 몇 번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니다 하고 와요. 근데 한 달을 확인을 하는 거야. 다 한 시간씩 듣고 다 끝났나 싶으면 그 다음날 또 전화와요. 또 물어. 만만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기 안 당하고 돈 번 것 같아요. 믿음이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을 전화기를 씨름을 하다가 여기를 드디어 왔어요. 왔는데 이 간 치료에 유명한 식품으로 치료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뭐 이름 얘기를 안 하겠어요. 뭐 해가지고 뭐 정말 그럴듯하게 하고 비싸요. 몇백만 원어치를 먹어야 돼요. 그것도 샀어. 근데 그 한 번 사면 물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야, 그걸 물려받았어. 그게 만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 다시 돈 되돌려받기 쉽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 이제 그 물려받고 여기를 왔는데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볼 걸 다 해봤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해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누구 하나 더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답이 있다. 이분에게 그게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어렵지만 그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안 믿어지는 성격이 있어요. 여기서 3개월을 있었고 여기 있으면서도 밤 2시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큰일 났대. 간성 혼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급하니까 전화로 119 누르고 2층에서 옷 걸치고 1층 방에 와서 보면은 아 감사하게 119 대원이 벌써 와 있어. 우리 대문 앞에 119가 있지 않습니까? 2층에서 오는 것보다 더 먼저 와 있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가서 이제 또 암모니아 가스를 막 해결을 하는데 암모니아 수치는 내려오는데 거기 한 일주일 있다 오면 영양소가 그냥 다 밑으로 쳐져요. 완전 영양실조 돼가지고 와요. 병원밥 한 일주일 먹으면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와. 그럼 여기서 또 채우고 또 디톡스하고 3개월을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두 부부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지금 거의 5년이 지나가는데 지금까지도 한 달에 두 번씩 응급실 실려가던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혈색이 싹 돌아와 황달이 없어지고 복수도 없어지고 피도 안 통하고 간성 혼수도 없어지고 여러분 해볼 것 다 해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불가능한 거야.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하늘 아버지를 찾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답이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결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지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조차도 믿음을 잊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공릉동에서 이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하는데 고려대학 교수님 한 분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교수님들이 평가제로 막 바뀔 때라서 논문을 1년에 몇 편 발표하는 이걸 전국에서 통계를 막 낼 때입니다. 내고 보니까 이분이 전국의 교수들 중에서 논문 발표 1등이에요. 3,000편을 발표를 했대. 우리 서광수 교수님 대단한 수치 아니에요? 어떻게 소설도 아니고 논문을 도대체 어떻게 3,000편을 쓸 수 있나? 믿어지지 않는 숫자야. 전국에서 1등이야. 이분은 나는 불가능한 게 없다. 이분의 신조가 그거예요. 그런데 간암이 걸렸는데 간암 중에서도 6종암이 걸렸어요. 치료가 그 중에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야 진짜 암 환자 저도 많이 만나봤는데 저도 안 믿어져요. 멀쩡합니다. 외모가. 통증 하나도 없어요. 밥 한 사발 잘 먹어요. 2만 보 걸어도 똑같아. 완벽하게 정상인이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어떻게 3개월 있다 죽는다는 것인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다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맞대. 믿음밖에 없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준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일주일 교회에서 하고 제가 에덴병원장 할 때니까 이분 에덴병원을 이제 따라왔어요. 믿음으로 치료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부인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도 무용과 교수이신데 이분이 울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아니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 남편과 함께 좀 병원에서 있게 해달라고 남편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가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아니 좀 같이 좀 있자. 가래. 결국은 같이 있지 못하고 이제 쫓겨가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내가 이 인간 좋아서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럼 왜 그렇게 가라면 가지 왜 있으려고 그러느냐. 이 인간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그래도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사람이 될까. 그래서 마지막 숨 넘어질 때라도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 잘못 살았어 미안해 요 말을 혹시나 할까봐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와 들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호주로 유학을 보냈대. 보통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아들 본인한테 너 유학 갈래?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부인한테도 지 자식만은 아니잖아요. 여보 우리 얘를 호주로 유학 보내면 어떨까? 적어도 요 단계는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아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대. 그리고 부인인 자기한테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유학 서류 만들어가지고 딱 합격증 받고 그리고 비자 받고 비행기표 받고 그리고 야 너 내일 비행기 타. 아들이 막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친구들하고 인사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아니 내가 유학을 가는데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엄마를 얘가 붙잡고 막 엄마 이건 아니잖아. 아빠 이거 어떻게 좀 말려줘봐. 소용이 없어요. 근데 모든 일이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 죽을 때 내가 잘못해서 소리 한마디라도 좀 듣고 싶어서 있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결국 쫓겨났어요. 제가 믿음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믿는다는 거야 자기는. 아 믿는데. 그러면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 I can do it. 막 하면서 막 난 할 수 있다. 난 암 이길 수 있어. 이까지 암. 3개월 웃기지도 마. 난 이길 수 있어. 믿음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야. 행함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준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믿음을 좀 심어주고 싶었는데 그 벽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는 할 수 있대.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그 믿음을 가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분이 한 달 있다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3개월이 지난 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차에서 아나운서 목소리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나와요. 유명하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3,000편 논문을 쓰신 분. 근데 마지막 톤은 좀 비웃는 토로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쭉정이 믿음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알맹이는 비어있는 껍데기 믿음만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뒤돌아보시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원이라. 왜 우리는 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믿음에 속지 마시고 하늘에서 주신 믿음을 여기 씨앗으로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잘할 거예요. 아직 부족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믿음이 자라면 열매가 맺혀지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적이 함께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도와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이 준 믿음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까지 그 좀 고쳐주는 게 불가능한 게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하늘이 준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주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리십시오.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창조된 것을 감사드리고 마음껏 지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형 당뇨면 어때? 그까짓 거 췌장 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췌장의 랑결 한숨에 베타세포 조금 다시 고쳐달라는데 하나님이 그걸 불가능 그걸 못 만들겠습니까? 필요하면 이 세상의 모든 유전자는 재생이 되도록 필요성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냥 불가능해. 그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콩 한 알인데 밭에다 뿌리면은 콩나무가 되고 콩나물 시루에다 집어넣으면 콩나물이 되는데 유전자가 다릅니까? 아니요. 저 밭에다 뿌린 콩 속에도 뿌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유전자도 있었고 잎사귀의 유전자도 똑같이 있었는데 그 밭에다 뿌린 콩은 태양이 쨍 하고 내려오니까 햇볕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햇볕이 내려오니까 받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햇볕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이 햇볕을 받는 엽록소가 있는 잎사귀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잎사귀가 만들어졌고 콩나물 시루에다 집어넣은 콩은 그냥 검은 보자기를 덮어놨더니 햇볕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러니 잎사귀가 이 햇볕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잎사귀 유전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필요하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의사 일형 당뇨 불가능하다. 그냥 인슐린 펌프 달고 살아야 된다. 한 번이라도 뛰어넘으면 죽을 수도 있다. 불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렸어도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랑겔 한숨 베타세포 다시 재생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셀지의 의학 연구 전문 논문에도 발표되기를 재생되는 걸 봤대는데 아니 이 정도 증거를 보여줬는데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껏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은 그것을 내 눈앞에 내가 믿음으로 본 것을 그대로 실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 눈앞에서 실상으로 꼴지워져 나타날 것입니다. 벼룩이라고 하는 놈을 요즘에 보기는 좀 어렵지요. 옛날엔 많았는데 없어요. 그런데 이 벼룩이 높이뛰기 세계 챔피언이래네요. 모든 생명체 중에서 높이뛰기를 가장 잘하는 챔피언이래는데 이 벼룩이 한번 높이뛰기를 하면은 자기 키의 수십 배를 뛰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키에 몇 배나 뛸 수 있어요? 두 배만 뛰어도 올림픽 금메달 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벼룩은 두 배가 아니고 수십 배를 뛴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한 게 60cm 이상을 튀어 올라오니까 그런데 이 벼룩을 이 20cm 정도 되는 높이의 유리컵으로 딱 씌워봤어요. 그런데 이 벼룩이 높이뛰기 챔피언이니까 아주 뽐내면서 높이뛰기를 한번 딱 뛰었을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60cm까지 뛰는데 힘껏 뛰었더니 20cm 높이에서 머리를 누가 들이받네. 아마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그래 툭 떨어져.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누군가 자기를 때린단 말이에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20cm 있는 부위에서
누군가가 자꾸 자기를 때리는 거야. 올라가지도 못하고 머리만 아파. 벼룩도 두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도 다 있습니다. 아, 이건 도전해봤자 내 머리만 아프다. 이건 불가능한 거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한계를 자기가 딱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꾀가 생겨서 절대로 20cm까지는 안 뜁니다. 딱 18cm까지만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상 뛰면은 머리만 아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리컵을 딱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리컵이 없는데도 계속 18cm만 뛰더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 이건 불가능하다. 자기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려놓으면 절대로 그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건 없어요.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한계선을 딱 정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해내고 주저앉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들이 1마일을 달리는데 어느 누구도 4분 벽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4분 몇 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인간은 1마일을 4분보다도 더 빨리 뛸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4분을 그 불가능한 한계선으로 딱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3분 몇 초는 불가능하다 하고 고정관념을 딱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라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이 달리기 선수가 1954년도에 그 1마일을 3분 59.4초로 통과를 했습니다. 드디어 불가능한 한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4분이 불가능한 것 아니네 하고 도전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두 달 후에 존 랜디라고 하는 선수가 3분 58초까지 단축을 시켰어요. 4분이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가능한 한계를 도전해서 그 후 2년간 3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4분 벽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려놓은 수많은 것들이 있고 이건 불치병이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암을 치료할 때도 요 믿음을 활용하면 최고의 치료제가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칼 사이먼튼 이 박사님이 쓴 마음의 의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캘리포니아 퍼시픽 필리세이드 이 사이먼튼 암센터 원장이에요. 방사선 전문의이면서도 특별히 마음과 믿음이 암과 같은 불치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다 해서 암 환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이 마음 속에 암세포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는 이 암세포를 면역세포들이 다 갉아먹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미지로 보는 이 이미지 힐링 테라피를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의술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침, 점심, 잠자리에 들기 전에 15분씩 차분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과 육체가 이완돼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나무 밑이나 시냇가 또는 어느 곳이나 쾌적하고 조용한 장소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명상을 한다. 그러고 나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종양을 생생하게 마음에 그린다. 다음으로 자신이 받는 방사선 치료를 마음에 그리고
작은 탄환으로 암세포를 죽이고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약해서 결국 정상세포만 건강하게 살아남는다라고 상상한다. 심상치료의 마지막 단계로 자신의 백혈구가 들어와 암세포를 공격하여 간과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밀어내는 그림을 연상한다. 마음의 눈으로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고 건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떠올린다. 예수가 없는 믿음을 활용하는 치료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마음은 없는데 바라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실상으로 꼴지워지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냈는데 이렇게 2개월을 이 병원에서는 계속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방사선 치료받은 사람들보다도 항암치료받은 사람들보다도 이것을 병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암세포가 다 파괴되어 없어졌다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한 2개월 했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논문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서 이런 이미지 힐링 테라피를 합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믿음으로 없는데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암세포를 생생하게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바라봐요. 그리고는 요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찾아가서 암세포를 다 뜯어먹는 모습을 계속 구체적으로 매일 봅니다. 그러면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 몸은 역작동한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 없는 믿음도 요만큼 치료의 결과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암세포를 다 녹여 없애주시는 그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은 산도 옮겨진다는데 그까지 암세포가 뭐 산보다 크겠어요? 하나님, 이 암덩어리 없애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모양 욕골로 내 인생 마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결국은 이 방법을 통해서 암세포가 싹 사라지고 내가 암은 이렇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MBC TV 방송에 나가서 간증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걸 제가 믿습니다. 나중에는 암 환자 치료하는 요양원 원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큰절히 믿을 때에 실질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플라시보를 연구하면서 수없이 많은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뭐예요? 밀가루인데 진통제다라고 믿고 먹으면 진짜 통증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냥 최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통증이 없어지긴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사람은. 이게 플라시보 유의학 효과인데 플라시보 효과는 이제 단순한 상상의 산물로 순전히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믿으면 뇌에서 화학물질이 생성되며 그 화학물질의 중대한 역할로 인해 당신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화학물질은 마음의 믿음에 따라서 생성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믿음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없는데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잡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없는데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만들어주실 것이다. 믿으면 그게 실상으로 눈앞에 꼴지워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는 의사들은 보통 35% 정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가짜 약인데 이게 진짜 약이라고 믿으면 진짜 치료가 되는 것이 평균 35%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어떤 연구에서는 플라세보 효과가 최저 10% 정도밖에 안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논문에서는 100%까지 성공률을 보이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을 했으니까 35%이지. 뭐 믿음이 작은 사람 큰 사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믿음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잡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100% 치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희 씨가 나간 지 한 한 달, 두 달 됐나요? 한 달 됐나요? 네. 이미희 씨가 여기 와서 걷지를 못합니다. 진짜 못 걸어요. 그리고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요. 진통제를 안 먹고는 살 수도 없고 진통제를 먹는다고 통증이 다 사라지느냐? 아니요. 안 먹으면 더 아프니까 먹는 것뿐이에요. 여기를 못 내려옵니다. 여기를 왔는데 강당과 식당에 못 내려와요. 3개월, 4개월, 4개월을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아, 이렇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통증을 사라지게 해줄 것이고 난 걸을 수 있을 것이다. 1개월을 지내는데도 하나도 안 좋아져요. 그 골짜기를 넘어가는 비결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개월을 디톡스를 했어요. 한 끼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좋아져. 그럼 때려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말씀입니다. 이건 아무리 들어도 이건 길이다. 해답이다. 내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 고비를 넘어가는데 이야 참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그리고 통증이 조금만 줄어도 이걸 잡는 거예요. 아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결국은 4개월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약을 다 끊고 모든 진통제 100% 다 끊고 통증이 1도 느껴지지 않는 몸으로 치료가 됩니다. 지팡이 두 개 잡고 걷기 연습하는 모습 복도에서 많이 봤어요. 나중에는 다 지팡이 던져버리고 여기까지 뚜벅뚜벅 걸어나와서 간증한 동영상이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무기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고 돼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제자들이 방법을 잘못한 겁니까?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 그대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디톡스해라. 현미밥 먹어라. 2만 보 걸어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8가지 건강 원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하늘에서 치료에 에너지를 보내줄 때 나에게까지 들어오게 하는 전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창조하는 능력은 창조주에게서만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는데 그까지 당뇨병 치료 못 해주시겠습니까? 그까지 복수 못 빼주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떼쓰지 말고 누구에게 떼써요? 예수님에게 떼써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복수 빼주세요. 막연히 치료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암이 여기 하나 몇 센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라보시고
능력의 손으로 요거 쪼개서 없애주세요. 그냥 당뇨 고쳐달라 하지 마시고 췌장 중에서도 여러 세포가 있는데 베타세포, 낡은 것 오토파지 원리 있다고 내가 배웠으니까 요거 뜯어 태워주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거 만들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구체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치료봉사 118페이지에 비록 그들이 의사의 기술을 확신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머리를 숙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며 그들은 확신을 갖게 된다. 감사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력을 받아들이고 온몸의 정력이 소생되고 생명력이 기뻐 날뛰게 된다. 현미밥 속에 있는 치유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생명력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 세포가 기뻐 날뛰면서 치료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저건 정말 기적이다. 시간만 나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치료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미국의 존 자웻 박사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기도할 때 특별한 치료제들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백신이 분비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살균해주는 항독소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이상 발효나 부패를 방지해주는 엔티셉틴이 분비가 되면서 진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 299페이지에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하늘 보물창고 문을 열 수 있는 예수님의 오른팔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도인데 왜 기도하기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한 교회가 북수원 교회인데 제가 떠난 다음에 그 교회를 나온 김순복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골수 2형 증후군, 이건 골수가 거의 암에 가까울 정도로 망가진 질병이에요.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잖아요. 피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악성, 재생불능성 빈혈이 와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이제 삼성의료원까지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참 어려운데 그래도 수술을 하는 길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다. 수술비가 8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 성공률은 25%래. 그래서 이분이 그 소리를 듣고 8천만 원이나 들여서 수술을 하는데 75%는 죽고 25% 좀 살지 연장될지 이 소리를 듣고서는 마음속에서 내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8천만 원 병원에다 갖다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자. 이게 어디서 온 믿음인지 아무나 그 믿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분에게는 어디선가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돈도 없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8천만 원을 다 모읍니다.
하여튼 박박 긁어가지고 8천만 원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수술 받지 않고 난 하나님에게 수술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 수원 북부교회가 아주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냈대네. 그 8천만 원을. 그리고 25%밖에 성공 못 한다는데 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담보로 드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선 다 맡기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죽어도 한이 없는 거야. 얼마나 기쁨이 큰지. 근심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하고 뼈 속에는 골수가 마르고 악성 빈혈이 와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할 때는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혈색이 돌기 시작을 해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질병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에 있을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믿으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하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시고 그 놀라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다가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그 주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치료되고 보존된 상태에서 그 주님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